57페이지 첫째 줄. 여러 불자여, 문수보살이 대중에게 말씀하신 설법입니다.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오성계를 저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익자라고도 이름하며, 익자. 진음세계란 세계죠. 사바세계의 일부분의 세계인데, 진음세계는 위에 상방 세계라고 위에서 나와 있죠. 위에 상방, 하방 모두 동방, 서방 할때 상방의 세계인데, 그 진음 세계에서는 익자라고 이름한다. 익자란 말은 은익된 그 하자, 허물 자자지요.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좋은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허물, 그것이 고성계다 말이죠. 고성계는 익자라고도 한다. 허물이 있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따르지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 자체가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친불 부인이면 면목 참색이라. 마음에 사람에게 그 진 것이 없다면, 마음이 사람에게 진단 말은 남에게 패배당하는 거죠. 남한테 꿀리는 거. 내가 리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죠. 양심 가책되는 일이 없다면 면무참색이니라.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단 말이죠. 남한테 잘못하면 자기 양심에 쫄려가지고 얼굴에 좀 부끄러운 것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익자라요. 익자라는 것은, 그러면 반대말로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남에게 꿀리는 일이 있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도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마음에 고충이 따르지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익자입니다. 숨겨져 있는 허물, 은익된 허물. 그래서 익자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세간이라 이름하며, 고제와 집제는 다 세간법이죠. 속세, 현실, 중생 세계에서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을 못 견뎌서 괴로움에서 허대기는 그런 세간의 법, 세간이라고도 이름하며, 출세간은 멸과 도죠. 혹은 소의라 이름하며, 의지할 바 모든 중생은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의 고해에 의지해서 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고해, 그 고제 자체가 중생들의 범부 중생의 소위가 된다 해서 소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엔 땅이라고도 말했죠. 땅이란 말도 모든 사람들이 땅에 의지해서 사니까 의지해서 사는 소위도 내나 땅이란 말과 뜻이 통하죠.
혹은 오만이라 이름하며 거만할 오자 거만할 만자. 오만한 것은 무례한 거죠. 무례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 괴로움의 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다 허물이니까 108번뇌가 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108번뇌 가운데 오만도 들어가지요. 혹은 염착성이라 이름하며 오염되어서 집착하는 성질이다. 염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생기니까 염착성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사류라도 이름하며 사류 빠를 사자입니다. 말마변에 역사라고 하는 사자인데 역사를 창조한다는 그 역사사자. 빨리 손살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고통이 굉장히 재빨리 흐르는 그러한 존재라 해서 사류. 어제 고류라고도 했죠. 괴로움, 흐름, 고화, 고해 또는 사류, 사류라고도 한단 말이죠. 자관, 흐르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불법에서는 흐르는 것이 끊어져야 열반이지 흐르는 것에 벌써 끌려가는 것은 그건 괴로움이요, 그건 중생의 번뇌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윤회의 세계죠. 윤회가 바로 사류입니다. 얼마나 빨리 돕니까? 이것이 저 뭐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릴 때 쳇바퀴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그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윤회성이 그게 바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에 사류라고도 해요. 혹은 불가락이라 이름하냐. 좋은 게 못 된다 말이야. 즐길 수가 없는 그런 좋지 못한 괴로움의 반대말이 불가락이죠. 불가락이라고도 이름하냐. 불가락은 바로 괴로움이죠. 낙은 그 반대말이고 혹은 부장이라 이름하냐. 덮어서 숨기고 간직한 거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은폐할 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탈로날까 봐 마음에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장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 말이죠. 괴로움 자체는 부장이란 말. 혹은 속멸이라 이름하면 속히 사라진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 동안 있을 뿐이지 신속하게 빨리 사라지는 그런 사라진다는 말은 변해서 달라지는 거지요. 고통은 평온한 데서 달라지면 뭐 고통을 크게 받으면 그건 크게 평온한 그런 것이 속멸한 거지요. 속히 사라진다. 속히 멸한다. 망하더라도 조금 더디게 망하면 괜찮겠는데 빨리 망하면 더 고통이 크지요. 사람이 죽기야 다 죽겠지만은 100년이나 1000년 살고 죽으면은 그래도 여한이라도 없지. 바로 몇 년 살다 죽어버리면 그건 속멸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속멸이 아닌 장수가 오복에 들어가요. 첫째. 오복 중에 일왈 수, 장수 아니요? 장수, 부귀, 강령, 호덕, 덕을 좋아하는 거, 고종명, 이걸 오복이라고 말했죠. 그게 속명이 별로 안 좋은 거라. 다섯 가지 복. 속멸과 반대말이 장수 아니요?
행복한 사람은 수명도 어느 정도 살맛이 건강하고 장수해야 하거든. 성멸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혹은 난조라고도 이름합니다. 난조라서는 조복하기 어려운 거. 고통은 견디기도 어렵죠. 참기도 어렵고. 난조라고도 이름한다.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성계를 저 진음세계 가운데는 혹은 수제복이라고도 이름하며 고통은 나쁜 거니까 그건 억제해야 되죠. 억제해서 항복시켜야 되죠. 고통은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좋지 않아요? 통두리채 뿌리채 발본색원해서 고통이 없을수록 좋지요. 뿌리채 없으려야. 그래서 고통 그 자체를 모름지기 꼭 제복을 해야 할 존재라고 해서 제복이라고도 모름지기 제복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복이라고도 말하며 혹은 신추라고도 하며 마음에 나아가는 것. 집제 아니요 지금? 집제는 제복해야 되고 또 집제라는 그 자체 번호는 마음이 자꾸 육진 경계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데 마음이 끌려가는 것. 그전에는 능추라고도 나왔었죠. 능이 나아간다는 것. 같은 말이죠. 혹은 능박이라고도 하죠. 능이 속박하는 것. 번외로 말미암아 속박이 되죠. 혹은 수년기라고도 말하며 번외라서는 생각에 따라 일어나거든. 생각이 무심히 되어버리면 번외는 단박에 자취를 감추는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도 수년기죠. 네? 콩이 뭐야 꾸엉이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그다 생각에 따라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들어서 나쁜 짓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 일어남이라 이름하며 혹은 지후변이라 이름하며 혹은 후변에 이르러 가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번뇌를 찾고 자아내고 번뇌를 일으킬수록 제일 말단 인간입니다. 제일 뒤떨어진 인간이에요. 뒤에 처지는 것이 후변에 이르는 거죠. 뒤우 쪽에, 뒤우 가장 그 제일 제 말이 제일 종말 정말은 제일 끝 후변에 이르는 당하선 후변은 제일 좋지 못한 말단입니다. 번외로 말미암아 말단 육도 가운데도 제일 번외가 강한 중생이 제일 나쁜 세계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이 3개 육도 가운데 제일 말단이죠. 후변이죠. 후변에 이르러 감이라 이름하며 사람이 늙어 죽을 때도 일생은 후변이라요. 그렇죠? 늙어 죽을 때. 늙어 죽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늙어 죽는 그 사고를 당하는 것이 후변에 이르는 것도 되죠. 혹은 공화합이라고 말하며 함께 가합된 것. 번외가 108번외, 84,000 번외가 번외의 종류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경계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육진 따위, 18개 따위 또는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번외의 마음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함께 파합하여 공산주의를 부짓고 모두 공산주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공화합으로 된 거예요. 그 번외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이 제일 좋으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둘 다 병폐는 마찬가지요. 둘 다 전부 다 물질주의거든. 자본주의도 내나 물질주의 아니요? 물질이 자본이라고 보니까 공산주의도 그 물질 가지고 가치 분배해서 공산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주의거든. 그 전부 다 공화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무너져야 대도가 이 세상에 밝아져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공화당이라고 할 때 이자지요. 공화. 예? 공화당. 혹은 분별이라고 이름하며 번외의 그 자체 집성제는 분별이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따지는 마음속에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게
분별하니까 정신 통일이 되면 분별이 없어져요. 통일해서 자꾸 분열되는 것이 분별이죠. 분별은 바로 분열과 같아요. 정신 분열증 환자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분별이 너무 극치에 달하니까 정신 박약 또는 정신 분열증 불안 공포증 환자가 많이 생겨요. 물질 만능만 따지고 보니까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도 자기 욕망을 다 채워주지 못하거든. 뒷구석은 한쪽 구석은 텅 빈 데가 있거든. 텅 빈 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자리인데 진공자리인데 진공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거기서는 침침하다고 해가지고 침침풀이 하려고 하고 그 자리는 공백, 공허감이라고 공허하다고 안 좋게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늙어서나 또는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하거든. 시간 가는 게.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은 시간 지루한 것은 전혀 없어요. 공허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공허하고 같이 벗겼기 때문에 공허 그 가운데는 시간이 본래 없잖아요. 공간도 본래 없는 건데 시공을 초월한 자리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서 테레비를 보든지 오락실에 가든지 바둑을 두든지 뭐 도박을 가든지 뭐 해야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료해서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 염불을 가든지 참선을 가든지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길이 들었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더 시간이 잘 가는 것은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공부 안 하면 시간이 지루하죠. 방학 동안에 지루하게 느낀 사람도 대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공허감에서 그래요. 공허를 제대로 잘 수용을 못하고 잘 요리를 못하니까. 그러다 분별해서 그렇게 돼야 해요. 마음이 분열되면 그래요. 정신 그 생각이 혹은 문이라 이름하냐. 문이라서 들락날락 출입하지요. 출입하는 게 문 아니요. 마음 생각이 경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남북으로 들락날락 하지요. 번외가 번외의 그 잡념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걸 문이라고도 해요. 12철을 문이라고 번역하지요. 생문 생문. 오음 육입 12처 갈 때 12처를 번역할 때 생문이라도 합니다. 날생자 원문자. 나는 문.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생문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건 번외가 들락날락 하는 그런 출입문이라고 해서 생문이라고 해요. 생문이 바로 12가지 치비처입니다. 치비처는 아시겠죠? 육근하고 육진. 육근육진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견물생심하지요. 육근육진이 치비처라요. 12가지. 치비처를 생문이라고 그래요. 고통도 역시 생문이고 또한 그 집재도 생문이라 해요. 생문. 문이라고도 이름해요. 그 전에 지옥문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지옥문도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이라고도 이름하며 그걸 닫아보려면 문문관, 문문관이라 해 그걸 닫겠네요. 문이 없는 문문으로. 문문으로 문이 되었고 뭐가 문문으로 문이 되었죠? 법문이라는 문자는 문문으로 문이 되었고 무법으로 법이 되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한 법이 무법을 전했다. 금부 무법시에 지금 무법을 전할 때 차법은 비법법이라 이 법은 법이 아닌 법이더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문문으로 위문이라. 문이 없는 걸로 대도문문처럼 문문으로 문이 되었어요. 이것은 진짜 이제 법문이요. 법문은 문문으로 문이 된 거죠.
아까 번외는 문이니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만. 번외는 바로 유문이라는 뜻이죠. 유문. 유문은 바로 집이다, 집. 유문은 집을 떠난 자리죠. 법문. 혹은 표동이라 이름하며, 번외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나부끼고 찾고 요동을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1분 1초에도 1찰나에 900생멸을 해요. 1찰나 동안에 900번이나 생멸을 하거든. 그것보다 더 빨리 표동하는 게 없잖아요. 팔랑개비 나부끼는 나비, 날개는 저리 가라고 그래요. 그 번외는 얼마나 잘 표동하는지 그 표동이라고도 이름하냐. 혹은 은부라고 이름하니라. 청키는 거죠. 번외란 그 자체는 원래 청정한 본래 밝은 마음자리, 본래 진열을 청키죠. 그걸 열의장 가운데 장어 뜻이라고 말했죠. 예? 진열을 건부시켜요. 본래 순수 이성, 본래 양심자리를 번외가 들어서 억치를 해버려요. 금음달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걸 좋은 것을 건부한 거죠. 선법을, 착한 법을, 나쁜 법을, 나쁜 허물을, 죄를 지은 사람은 숨기려고 또 가지요. 그것도 음부는 음부죠. 두 가지 음부가 있네요.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려고도 하고, 죄를 지은 그 자체가 본래 청정한, 본래 맑고 깨끗한 그 본래의 자성을, 본래의 마음자리를 음부하기도 하고, 진리를. 그래서 음부라고도 이름한다.